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부동산 초정밀 분석, 현장 엑스레이,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올해 9월까지요, 서울 단독 또 다가구 주택의 거래량이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 이 반토막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싼 서민용 주택의 거래 감소폭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건축, 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또 좋지 않은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이 목돈 드는 투자는 꺼리고요. 여기에다가 대출 규제까지 있으니까 다독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현장 엑스레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 부동산 초정밀 분석, 현장 엑스레이,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02번, 02-2128-380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초정밀 분석, 현장 엑스레이,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낱낱이 분석해 드립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현장 엑스레이,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UNS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아, 네. 지금 뭐 광역교통 지금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호재를 먼저 이제 쏟아냈고 지금 이제 내일 또 주거정책 이제 심의위원회가 이제 열릴 텐데요. 자, 그러면 지금 내일 또 이렇게 열리고 나면 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또 규제 같은 것들이 좀 또 얘기가 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호재는 지금 호재대로 지금 쏟아지고 있고 또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야, 사실 뭐 이게 약간 좀 엇갈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는데 결국 이제 누가 힘이 세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달려갈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갈지, 또 우리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지 오늘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지난달 31일입니다. 수도권의 이 광역 거점 사이의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줄이는 이 광역교통 2030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런데 2030년까지 광역 급행조를 추가하고요. 대심도, 그러니까 좀 깊다는 거죠. 이 대심도 지하 도로까지 확충하는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유재성 대표님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뭐 대심도면 그 깊으면 얼마나 깊은 거? 40m 넘는 거 아닌가요? 야, 정말 대단한데요. 정확히 정말 알고 있죠. 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20m 지하 한 20km 정도 이렇게 다니는데 거의 뭐 지하 한 뭐 40m까지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네. 자, 이제 이런 교통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좀 자세히 한번 제가 보면은 먼저 제가 이제 포문을 열었다, 이런 표현을 좀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광역 교통 이제 개발 호재가, 자, 이게 이제 뭐 향후 이제 10년간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이제 관한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대도시권 안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2030이니까 그렇죠. 뭐 20대, 30대를 위한 건 아니고 네. 2030년까지 자 이제 뭐 당장 이제 뭐 정말 뭐 달력이 두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이 2020년이니까 그렇죠. 2030년까지 그렇다면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 근데 이것이 왜 개발 호재가 되느냐 이거죠. 보통 우리가 부동산에서 이야기할 때요. 개발 호재 중에서 정말 짱이 누구냐라고 찍으면 당연히 교통 호재가 되겠습니다. 이 교통 호재 안에서도 뭐 지하철 호재 그렇죠. 뭐 지하철이 뭐 생기면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 그래서 우리가 뭐 지하철을 따라가면 돈을 줍는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듯이 맞습니다. 더더구나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철도가 아니라 광역철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게 되고 우리가 GTX라고 하는데 뭐 시속 정말 180km 달리는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개발 호재가 이제 뭐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할까요?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곳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거의 대도심권을 중심으로 하게 되겠는데 이제 뭐 첫 번째가 아무래도 뭐 서울 중심으로 하고 있는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부울권이라는 게 이제 보통 부산하고 울산 이렇게 해서 부산 이제 울산 여기에다가 이제 광주, 대구, 대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지방의 광역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서울하고 뭐 수도권하고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핵심 지역들에 관한 그런 광역 교통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5대 이제 광역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철도 연장을 두 배로 지금 확충한다고 했는데 이번 광역교통대책의 핵심은 뭐냐면 철도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뭐 광역철도가 약 한 700km 정도 되고요. 도시철도가 약 한 700km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합하면 우리가 한 1400km 정도 되죠. 자, 근데 이것을 두 배 연장하니까 2800km. 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2800km 뭐 대단히 이렇게 연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10년 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트램이라고 해서 지금 위례 쪽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도시 안에서 이렇게 버스처럼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기차 형태로 되어 있는 우리의 트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철도는 이렇게 철도 중심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선진국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들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런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파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대도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국제적인 도시다 이런 데들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철도 수준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약 58%, 그러니까 전체 수송 분담률에서 58%가 이제 그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는 이런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개편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이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뭔가 할 때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333, 네. 은하철도 999가 아니고, 광역철도 333. 네. 이렇게 해서, 세가 이제 뭐 이렇게 333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자, 광역 거점 간에 일단은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을 하겠다. 자, 그러니까 서울에 들어오는 거 웬만하면 30분 안에 다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부산 주변에 있는 중소도시에서 부산 도심까지 들어오는데 30분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3이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통행비용 이제 30%. 지금 뭐 우리가 GTX 얘기하면서도 GTX 생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 그렇다면 GTX는 지금 기존 철도보다, 기존 지하철보다 훨씬 더 통행료가 지금 비싸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SRT나 KTX 타보면은, 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4만 원, 5만 원씩 하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광역철도 들어오는 건 좋은데, 교통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자, 이제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광역 알뜰 교통카드다 이렇게 해서 30% 이제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거. 자, 환승 시간을 30% 감소하겠다. 자, 아무리 기차가 빨리 다녀도 그렇죠. 그거를 타기 위해서 환승하기 위해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 그러면 정말 뭐 짜증 나는 거죠. 뭐 시간도 더더구나 실제 시간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뭐 대규모 환승센터를 많이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환승센터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부동산에 있어서도
그만큼 유동인구, 그러니까 유입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그런 호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환승센터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지금 도심 안에서 환승센터 생기는 거 몇 가지 찍어드리면요. 자, 지금 강남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그렇죠. 또 지금 우리가 사당 쪽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뭐 여의도라든지 지금 뭐 청량리라든지 서울역이라든지 자 지금까지도 굉장히 번화한데 이쪽에 또 도심 안에 대규모 환승센터들이 생기면서 지금 이쪽들에 대한 관심도들도 많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뭐 구체적인 내용들 제가 뭐 다 살펴드리고 싶지만 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또 세미나 한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수도권만 오늘은 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쪽에 이제 광역교통 어떤 것들이 될지 자 어마어마한 뭐 파워풀한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자 일단 GTX A노선 맞습니다. 지금 파주 운정에서 지금 킨텍스 쪽으로 해서 그렇죠. 지금 뭐 삼성역 강남 쪽이죠. 이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또 동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지금 이것이 2023년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년이 2020년이면 그렇죠. 3년 후에 이제 실제로 이제 타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 드디어 이제 GTX라는 게 지금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더더구나 이제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2024년이 되겠습니다. 시흥 안산에서 거쳐서 지금 광명으로 해서 지금 영등포 여의도로는 바로 이제 그게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GTX 지금 A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착공 이제 에비타만 지금 통과를 한 상태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2021년 말, 2022년 늦어도까지는 지금 하겠다라는 걸 앞으로 지금 1, 2년 후면 이제 착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GTX A노선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고 자, 지금 B노선 아, 지금 여기 지금 C노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B노선이 지금 또 되겠는데요. 자, B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1년 말이나 2022년 그러니까 앞으로 뭐 1년, 2년 후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타 통과하면서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청약 경쟁률이 뭐 105대 1, 206대 1 뭐 지금 어마어마한 청약 경쟁을 볼 이것이 이제 마석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남양주 쪽. 그러니까 남양주 쪽도 뭐 별내라든지 많은 기대감들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A노선, B노선, C노선, 신안산선 이렇게 네 개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데 이번에 또 발표된 게 바로 D노선 맞습니다. 네. 비타민도 네, 뭐 비타민도 ABC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비타민 D. 네. 그래서 D노선이 이번에 추가가 되는데 자, D노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될 텐데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김포 왜냐하면 정부에서 얘기를 하기를 지금 서남권 서부 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김포 지금 검단 쪽에서 출발을 해서 이것이 이제 마곡으로 해서 지금 여의도 쪽으로 해서 영등포 여의도 여의도 쪽으로 해서 지금 잠실 쪽으로 해서 강동 쪽으로 해서 지금 나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남 쪽이 되겠죠. 하남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9호선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따라서 쭉 가는 남쪽을 관통하는 GTX D노선 자 지금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9호선 마지막 노선이 지금 가장 황금 노선이 되듯이 GTX 노선 같은 경우도 지금 D노선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것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77%가 수혜를 보도록 하겠다. 네, 지금 수도권 안에 있는 거의 80% 정도가 그 광역철도 수혜권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이번에 나온 거 지하철 3호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대화까지 돼 있는 거, 지금 운전까지 뭐 또 연장을 뭐 하는 노선이라든지 그렇죠. 또 뭐 9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강일까지 가 있는 거 지금 미사까지 뭐 연장하는 요런 것들 아니면 4호선 같은 경우에 지금 과천선 같은 경우 급행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사실 지금 뭐 인덕원에서 지금 동탄 가는 요거 같은 경우도 급행으로 그러니까 지금 급행이 지금 약 한 1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 급행 비율을 35%까지 이것도 거의 두 배로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아까 우리 그 앵커 오프닝에서 얘기하셨던 대심도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자, 올림픽대로하고 지금 강변북로 같은 경우에 자, 위는 지금 버스 전용차로 그냥 버스들만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주 깊이 파가지고
복층형으로 해서 여기에도 뭐 아래쪽 두 층 중에서 하나는 가는 것만 하나는 오는 것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대심도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환경적인 변화가 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부동산 호재들을 지금 쏟아놓고 지금 이제 내일이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금 이제 대상지가 주거정책심의원에서 지금 내일 오전 10시에 이제 뭐 얘기가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재건축하고 재개발 쪽에만 제한적으로 되는 데다가 사실상 이것도 내년 5월까지 지금 뭐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용 시점도 좀 긴데다가 어쨌든 8월 달에 발표가 되고 나서 선반영됐는데 오히려 이 분양가 상한제가 거꾸로 지금 신축 아파트 평당 1억이라는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 그렇죠. 24평형이 23억 9,800 평당 1억 시대를 먼저 열었고 지금 10월 31일 날 또 확인이 됐죠. 실거래가가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 33평형이 34억. 와, 어마어마해. 34억에 지금 실거래가 확인이 되면서 지금 24평형, 33평형 모두 지금 평당 1억을 넘어서는 지금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다가 지금 내년 지금 4월에 지금 총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경기 활성화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2% 성장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난 지금 뭐 금리 인하라든지 또 뭐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쏟아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추가 대책이 나오기는 더 힘들 것 같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호재도 쏟아지고 있고 또 뭐 규제도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엇갈린 시장에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이 얘기죠. 자, 일단 호재가 규제를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죠. 파리 대책 나왔죠. 913 대책 나왔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 18주, 19주 연속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올라갈 거라는 전망들이 지금 뭐 전문가들도 70% 80% 이상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겠다. 지금 뭐 광역중심 같은 경우에도 더 도심권이 되겠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더 중심권 안으로 더 들어오겠죠. 자, 이래서 중심권 쏠림 현상. 그래서 우리가 중심권 안쪽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되겠죠. 서울 같으면 당연히 강남 4구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이런 광역교통 호재들은 뭐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21년, 2023년, 2024년, 5년, 2027년까지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같이 투자를 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광역교통 비전 2030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규제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묶어서 좀 이야기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자, 한 가지만 소식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세미나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전략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펼쳐지고요. 강남 구청역 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예약을 꼭 좀 해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입니다. 시간이 좀 다르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고요. 장소는 강남 구청역 쪽으로 마찬가지로 오시면 됩니다. 뭐 필수적으로 미리 예약 전화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재성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현장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유재성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현장 엑스레이,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입니다. 도보로 약 2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 유동인구도 많고 수요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님, 천호동은 어떤 곳인가요? 네, 천호동은 명실상부한 서울 강동구의 대표 상권이 자리한 곳입니다. 주변으로 이제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대학병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천호동 로데오거리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쇼핑시설이 입점해 있습니다.
선호동은 이렇게 발달된 주변 상권과 함께 올림픽공원, 광나루 한강공원 등 쾌적한 녹지 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거 환경 인프라가 풍부한 강동구 천호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요즘 뭐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바로 이 일대로 떠나볼 텐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곳인지 굉장히 또 궁금해집니다. 개요 정보부터 알려주시죠. 자, 일단 뭐 제가 늘 강남 4구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광역교통대책 말씀드리면서도 뭐 강남, 그렇죠. 뭐 너무나 다들 좋아하는 곳이니까. 자, 그 안에서도 강동구,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 이제 4구로 편입돼서 미래가치가 엄청나게 큰 곳이죠. 자, 이 안에서도 천호동이 가장 핵심이죠. 강동구 안에서도. 자, 그 천호동 안에서도 바로 천호역이 가장 핵심이 될 텐데요. 이 천호역에서 도보 2분 거리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고, 더더구나 지금 이게 5호선, 8호선 지금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대로변 상업지역에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뭐 이렇게 그림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번듯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20층짜리, 더더구나 이게 지금 복층형이다 보니까요. 지금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저렇게 지금 1층 같은 경우에 너무 지금 예쁘게, 그렇죠, 생활공간으로 지금 뭐 이게 뭐, 네, 그렇죠, 침대는 어딨나 한번 가볼까요? 위에 한번 보면, 자, 침실이 또 위에 이렇게,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젊은이들의 로망, 1인 가구들의 로망, 정말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는 정말 20층 대로변 상업지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20층으로 높게 올라가는 곳인데요. 그중에서 7층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복층 살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 복층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인테리어가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 곳인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위치가 강동의 중심인 천호, 천호의 중심인 천호역에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입지 여건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입지 어떻습니까? 자, 뭐 입지 뭐 더 말씀드릴 게 없겠죠. 강남 4구, 여기에다가 지금 천호동의 천호역에서 도보 2분. 하, 더 엄청난 거 있습니다. 바로 내 집에서 한강이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아, 정말 사실 이번에 뭐 방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이렇게 뭐 24억, 20평이 24억, 33평이 지금 뭐 34억까지 가는 이유, 한강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 내 집에서 한강이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한강 조망권의 가치, 반포가 이렇게 뜨는 곳, 그렇죠, 서초에 반포가 있고 강남에 압구정이 있고 송파에 잠실이 있다 그러면 강동에는 바로 이 천호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천호역에서 도보 2분 거리 대로변 상업지역이라는 거, 이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더구나 또 다음 또 사진을 보시면 지금 뭐 천호동이 지금 저렇게 강동구 안에서도, 그렇죠, 지금 가장 뭐 성내동이나 또 잠실 뭐 바로 옆에 있잖아요. 지금 잠실까지는 지금 8호선 타고 세정거장이에요. 여기에다 지금 둔촌주공, 지금 바로 지금 둔촌주공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바로 그 옆에 있는 바로 그 핵심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 일대는 뭐 쇼핑몰, 지금 요즘 젊은 1인 가구들 뭐 정말 우리가 뭐라 그러죠? 뭐 스세권, 스타벅스 옆에 있어야 되고, 맥세권, 맥도날드 옆에 있어야 되고, 올세권, 올리브영도 옆에 있어야 되고, 편세권, 편의점도 가까운데 전부 다, 그렇죠, 이런 뭐 대형 마트라든지 이쪽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로데오 거리 가장 번화한 곳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런 것뿐만 아니죠.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동 첨단 업무단지, 그렇죠, 지금 유일하게 지금 뭐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지금 4차 산업 일자리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곳이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강동 엔지니어링, 자, 삼성 엔지니어링 이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삼성로라고 할 정도로 많은 뭐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고덕적 보시면 지금 바로 위잖아요. 지금 이번에 고덕 그라시움이 84제곱미터 33평이 13억, 14억까지 가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케아 들어오는 거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아래쪽으로 가면 잠실 종합운동장 세정거장 있는 바로 이곳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든지 잠실 조엑스, 코엑스라든지
121만 명의 어마어마한 유동인구가 생기는 게 이제 올해 말 착공이거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8호선 지금 연장되는 거 있죠. 5호선 지금 미사 지금 하남까지 지금 연장되는 이런 사업들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바로 위에 내 집 위에 지금 천호 유타운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로 도시 재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안에 지금 또 한번 보시면 천호 구도심이 이제 주상복합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저거예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지금 4개동의 40층의 주상복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 일변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장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열변을 토하셨는데 우리 한강 부분에서 조금 진정을 하죠. 눈앞에 한강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 시야에 거기다가 한강뿐만 아니라 뭐 마트, 구청 뭐 지금 있을 게 모두 다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입지적인 장점들에다가 앞으로 뭐 업무 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거대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 상승이 충분히 예견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살펴드리는 강동구 철호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가격도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어떻습니까? 자 뭐 한강 보인다고 해서 20억, 30억이면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다 그런 거 투자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정말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투자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억 60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쪽이 지금 전세가가 높습니다. 1억 9천까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정말 한강이 보이는 곳에 지금 뭐 천호역에서 도보 2분 거리 W역사권 대로변 상업지역에 16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정말 좋은 기회다. 한강이 보이는 집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강동구 천호동의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대표님과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세미나 소식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세미나는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서울 역세권의 소액 투자 전략인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고요. 강남구청역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목이 좀 달라지죠?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고요. 강남구청역 쪽으로 마찬가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전화 예약 꼭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주신 유재성 대표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현장 엑스레이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도 이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